안녕하세요. 부정마루 마루 언니 이주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얼굴을 모시고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니 이혜은입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마루 하면 10종류 안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만 해도 150종류가 넘는 마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루의 완성형이에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시게 완벽한 마루 10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 이름은 바로 그랜드 텍스처예요. 이름부터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품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아보면서 제품 색깔하고 특징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그랜드 텍스처 10가지 종류 이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그랜드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기존의 라인 중에서 세 가지 라인이 합쳐져서 완성된 제품입니다. 부정 강마루, 그리고 프리미엄 강마루, 그리고 세 번째가 텍스처. 그렇죠. 텍스처 제품.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에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제품을 10개를 뽑아서 그랜드 텍스처로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 제품 하나하나 그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리미엄 강마루의 그레인입니다. 자, 혜은씨, 그레인 한번. 이거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아주. 지금 촬영하는 동안 마루 박사가 되고 있는데, 혜은씨 여기 이응새 한번 이렇게 대볼까요? 지금 옆으로 3cm가 넓어져요. 이 3cm가 넓어진다는 건, 원래는 무늬결이 지금 기존 제품은 이렇게 뻗었겠죠. 원래대로라면 제품의 사이즈상 이렇게 잘린 거예요. 이렇게 뻗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장으로 표현됐어야 될 결들이 한 장의 사이즈가 넓어지니까 한 장 안에 다 자연스럽게 담기는 거죠. 강마루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부분이 이런 자연스러운 이어지는 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됐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길이도 길어져요. 원래 114에 800 사이즈였는데 142폭에 1200. 네, 넓어지고 또 길어진. 길어진. 네, 넓어지고 길어진 만큼 더 내추럴한 결을 한 장에 담았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만나실 제품은 이제 샌드 트랙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 또한 프리미엄 강마루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래 사장에 베이스를 깔고 크랙, 부담스럽지 않은 크랙을 담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원래 기존 사이즈대로라면 아까 보신 대로 여기서 끊겼겠죠? 결이. 현씨 보세요. 여기서 끊겼죠?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크랙이 사이드에 있거나 혹은 하나의 크랙이 잘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나무 안에 크랙이 있지만 중간에 여유로운 색이 들어가면서 조금 덜 부담스럽고 크랙의 느낌이 좀 더 부드럽게 다가오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무늬결 때문에 호불호가 살짝 갈리지만 최근에 디자이너 분들께서 상당히 선호하는 제품이고 전반적으로 시공이 됐을 때 이런 느낌이 확실히 줄어요. 네. 지금 단면을 볼 때랑 넓게 시공됐을 때 마루는 상당히 느낌이 다른데 색은 퍼지고 무늬결은 덜 도드라진다 라는 게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제품 완전 최고 베스트 후자 상품 칭찬합니다. 스웨디쉬 화이트예요. 스웨디쉬 화이트는 제가 낮장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혜은씨 한번 볼까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스웨디쉬 화이트는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였는데 지금 넓어진 제품과 비교를 하니 이만큼 폭이 넓어지고 길이도 이만큼이나 길어져요. 완전히 다른 사이즈가 됐고 지금 변화된 사이즈는 여러분들께도 익숙한 프레스티지 규격이에요. 근데 지금 요 한 장에서 표현한 거랑 요 넓어진 한 장에서 표현한 제품의 색이나 느낌이 어때요, 혜은씨? 색이 좀 달라 보이는 느낌인데 좁아서일까요? 이게 일자결인지 동그란 결인지 표현하기 어려운 결이 넓어지면서 이런 숨은 무늬들이 살아나는 거죠. 게다가 텍스처가 있어요. 한번 만져볼래요? 네, 나무 같아요, 진짜. 네, 그쵸. 이게 텍스처가 있으면서 플랫했던 약간 이
금광에 광이 있었던 결이 매트해져요. 최근의 트렌드를 결뿐만 아니라 광도 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는 게 지금 이 그랜드 테스터 제품인데, 저희가 사이즈만 넓어지고 기존 컬러만 가져온 게 아니라 흠한마저 텍스처로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이 그쵸? 하얘가지고 깨끗한 느낌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팔아야 합니다. 네. 네 번째 제품은 우정마루 강마루 라인에서 스웨디시 화이트만큼이나 인기 머리를 하는 상당히 인기 있는 허니티크라는 제품인데, 원래 티크라는 제품이 있고 허니티크는 색이 조금 연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색이 조금 더 연해지는데 이 제품이 더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그랜드 텍스처 라인에는 허니티크가 들어가게 됐어요. 결이 엄청 더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허니티크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비교해볼래요? 엔드매트로? 그쵸. 눈으로 보는 차이도 있고, 네. 만져서도 차이가 엄청. 그쵸. 네. 근데 이 광과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니 완전히 색감도 더 깊이감 있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이 무광해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맨드란 면이 그동안 아, 이 색은 괜찮은데 맨드란 면이 싫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강마루에서 추가로 두 가지가 이 라인에 포함이 됐는데, 오크뉴 클래식. 근데 여러분들 이름에서 지금 기회를 살짝 끊었어요. 원래 오크뉴 클래식이었잖아요, 구정 강마루에서. 근데 그랜드 텍스처로 넘어오면 오크뉴, 그랜드 오크뉴, 오크뉴. 네, 그랜드 오크뉴로 이름이 바뀐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끊어진 이 무늬결이 넓어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러운 이 결을 따라서 텍스처가 꽉 찍혔어요. 네. 질감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결 사이사이 엠보가 느껴져요. 엠보가 느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상당히 우드 느낌이 났다. 리얼 우드의 느낌을 더 많이 담았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오크의 느낌을 많이 담았다 라고 저희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혹시 이 제품 보니까 어떤 색이 좀 떠올까요? 저는 약간 사이버틱한 실버? 사이버틱한 실버. 네. 맞아요. 반짝반짝하는 실버 아니면 비둘기톤, 흔히 이제 갈치 색. 은갈치 색도 떠오르는데, 사실은 최근에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 인기 몰이하면서 웜톤에 대한 니즈나 트렌드가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갔었어요. 근데 마이너한 성향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쿨톤을 찾으시고, 저는 이제 전 라인에서 이 제품이 가장 쿨톤에 가깝다. 쿨한 그레이 톤을 살짝 담은, 비둘기 톤을 담은 제품인데, 원래는 이제 마일드 그레이 오크라는 제품이었어요. 구정 강마루에서. 앞에 마일드 빼고 사이즈가 넓고 길어지면서 그랜드 그레이 오크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네. 원래 이제 마일드 그레이 오크일 때도 그레이 계열을 마루로서는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품인데, 지금 이 제품 특징은 옆에 오크뉴처럼 동그란 결이 많이 유독 도드라지는 제품은 아니에요. 색에 조금 더 집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깔끔하다라는 게 이제 특징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제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결의 느낌을 진하게 박은 게 아니고 부드럽고 연하게 박아서 깨끗하고 나 쿨톤 좀 좋아해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좀 추천드려볼게요. 고객님들께서 셀프 인테리어 스스로 고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턴키에게 맡길 때도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시는 카페죠. 셀프 인테리어 카페 전국 1위의 이제 인테리어 카페인데, 카페에서 상당히 인기 많은 제품이 바로 저희 스테디 오크라는 제품입니다. 이 스테디 오크 라인은 스테디 오크, 브리튼 오크, 시에라 오크, 비비드 오크 이렇게 네 가지인데, 사실 폭이 125에 1200이에요. 이 네 가지가 올 여름에 출시됐고,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저희가 그랜드 텍스처에 다 담으면서 사이즈가 넓어졌어요. 길이는 원래 120 그대로이기 때문에 1200 그대로 가져가면서 폭만 프레스티지 사이즈로 넓어진 이 제품 지금부터 네 가지 만나보실게요.
해보시는 그랜드 브리튼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 텍스처에서는 브리튼 목표였던 제품인데 이 동그란 결이 일자결하고 잘 어우러져서 기존 우크톤에서는 살짝 벗어났어요. 기존 오크톤에는 살짝 벗어났는데 개성에는 오트밀 색깔, 개성에는 오트밀 색깔의 화사한 제품이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원래 125 사이즈일 때도 인기가 상당히 많던 제품인데 아마 사이즈가 넓어지니까 이 제품 역시 이렇게 잘렸었을 제품들이 이렇게 넓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이제 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매트한 느낌의 곡물의 그 결을 살짝 벗겨가지고 살짝 더 무광의 느낌이 나는. 최근에는 무광 제품이 계속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라인 다 같이 둘러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브랜드 시에라입니다. 얘도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이름이었을지 알아요? 시에라 오크. 맞아요. 시에라 오크인데 텍스처 결이 보이죠? 네. 텍스처 결이 잘 보여요. 텍스처 결이 잘 보이고 지금 보면은 이런 아이보리 톤이 들어가면서도 이쪽에는 그레이 톤이. 네. 네. 그레이 톤과 아이보리 톤이 어우러져서 그냥 단순히 밋밋한 아이보리 마루 계열의 개성을 좀 넣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크나 티크 같이 일반적인 색깔 이외에 좀 개성 있는 색깔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 시에라 오크 제품도 그랜드 시에라 룰인 바뀌었죠. 이 제품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넓어져서 기존 제품이 없어질까요?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당분간은 저희가 125포 그리고 145포 동시에 운영을 한다는 점 그 점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제품은 무슨 제품일까요? 그랜드 스테디. 네, 요 제품이 바로 이제 요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스테디 오크 제품이 넓어진 그랜드 스테디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역시 오크에서 시작을 했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제품도 다 오크 결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장 온화하고 톤 다운되면서 차분한 느낌을 네 가지 제품 중에서는 이제 담은 제품이에요. 이제 오크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다양한 오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조금 차이가 약간씩 나는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은 아마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오크에서 파생된 제품인데 이제 아이보리 계열의 제품으로 들어가요. 아이보리 제품을 계열이 들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 이런 나뭇결 있죠. 약간 강조되는 네. 결들이 멀리서 보면은 약간 아지랑이처럼 보거든요. 아지랑이가 살짝 피어오르는 개성 있는 오크 제품. 개성 있는 오크 제품으로 이제 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노란 톤이나 완전히 화이트 톤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결이 아지랑이처럼 살아있는 이 제품, 비비드 오크도 추천드려봅니다.